안녕하세요. 2020년 1, 2회차 전기기사 필기 2회차 실기를 합격한 전자전기공학부 상위 학생입니다. 작년 에너지 관련 박람회를 간 이후로 에너지 공기업에 취업을 하고 싶어 전기기사 취득을 도전하게 되었고 한 번에 붙게 되어 정말 감개무량합니다. 취득한 전기기사는 당장은 취업에서의 가산점을 활용할 것이나 나중에 커리어를 위해서 전기공사할 때도 사용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전기기사 실기에서 신유형으로 나온 수전 단선도 문제가 제일 인상적이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소문제 1번에서 전원이 임피던스를 구할 때, 단락류나 PS를 구할 때 그 기준이 한전 전원으로부터 들어오는 용량이라고 강사님께서 알려주신 덕분에 잘 넘어갈 수 있었고 퍼센트 임피던스는 10V 제곱의 PZ의 공식을 잘 활용하여 소문제 2, 3번도 잘 풀었지만 합성 임피던스를 구할 때 R과 S의 벡터합이 아닌 Z의 스칼라합으로 구하는 바람에 소문제 4, 5번이 연달아 틀리는 불상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꼭 실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공부보다도 꾸준함이 더 중요한 이유는 전기기사 공부는 난이도가 매우 어렵고 숙련하는 방식이 계란식이 아닌 병사식으로 공부를 드문드문하게 된다면 그동안 쌓였던 내공이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여유를 가지면서 전기에 대해 오랫동안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 시간 간격이 절대 벌어졌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론은 어떠한 방식이든 노트를 만들어 반복해서 보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필기에서 설비 기준을 제외한 모든 과목의 이론을 직접 필기 노트에 옮겨 적어 짠날 때마다 반복하였습니다. 이것이 전기기 노트고 이런 식으로 이론을 정리하면서 공부하였습니다. 네, 테스트가 많은 설비 기준은 문제집을 반복하면서 공부하였습니다. 네, 실기의 경우는 단답 이론, 계산, 수변선 설비, 시퀀스, 감리 이렇게 나눠서 공부를 다르게 하였습니다. 단답 이론과 감리를 공부할 때 컴퓨터 메모장으로 필기 노트를 작성하면서 공부하였고 계산, 수면전 설비, 시퀀스는 교재를 반복해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최현호 강사님, 윤선만 강사님의 강의에 인상 깊었습니다. 최현호 강사님의 경우는 수험생들에게 풀어지지 않도록 공부에 관한 조언을 자주 해주셨고 윤선만 강사님의 암기 방법 전수가 정말 웃겼는데요. 예를 들어 회로 이론 전달 정수 공식을 암기할 때 세타는 로그 2, 루트 AD 플러스 루트 BC를 아들이 BC카드 꺼냈으면 노이로제 걸린다 이런 식으로 재미난 암기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전기기사 필기는 어려운 편이지만 실기는 첩첩산중인 만큼 많은 공부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취득하고자 하신다면 필기 시험 전에도 실기 준비를 꼭 하셔야 합니다. 필기 시험 보고 나면 실기 공부 시간이 한 달 남지 않는데 상당히 부족한 시간입니다. 한 번에 취득하고자 하신다면 전체 공부를 10분 넣었을 때 필기 준비를 3, 실기 준비를 7 정도로 준비하시고 필기 시험이 끝나자마자 실기 기출 문제 풀이를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기기사 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파이팅!